제가 미국에서는 이게 생활체육이거든요, 완전. 지금 200까지 쳤습니다. 그럼 저 평균 200의 손을 가지고 있어요. 야매로 치겠습니다. 아, 일단 막 쳐볼게요. 아,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해봤는데, 네. 다 쳐. 여러분, 방패하세요. 예. 솔직히 훅은 훅이라고 하는 스핀을 주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지금 하시는 훅이죠? 네. 오늘 봤는데 약간은 스핀. 와! 근데 이제 저거. 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솔직히 미국에서 볼링에 한번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네. 훅을 그렇게 연습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진짜 안 돼요. 그냥 쉽게. 악수하듯이. 악수? 악수하듯이? 바닥이랑? 바닥이랑 악수한다? 바닥이랑 이제 악수한다? 네, 악수한다. 그러면 엄지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네네. 그럼 만약에 엄지 방향이 여기가 12시라고 봤을 때, 네. 11시? 11시. 10시? 10시. 9시? 아,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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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12시에서 9시. 네. 방향을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손가락이요. 이거, 네. 이것도 좀 해볼게요. 네. 손가락을 잡을 적에. 이걸 다 넣는 거예요? 아니면 팀만 하는 거예요? 엄지는 다 넣으셔야 돼요. 네. 엄지는 다. 다 엄지가 넣고.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약지는 일관절까지만 들어갑니다. 일관절. 네. 그래서 12시에서. 아, 일단은 이 정도만 그렇죠. 배우고. 네. 자.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쳐보세요. 요! 됐어요. 크게 된 거예요. 뭐야? 이게 저 진짜 처음에. 아까 던지는 방식이 있으면은 뭐 형태는 웬만큼 나와요. 아니 제가 그 힘으로 안 던지고 기술로 던졌다는 거예요, 대신. 저희가 인데 훅을 지금 살짝 진짜 설명 잘해주기 엄지가 12시에서 9시 방향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새끼손가락 있죠? 네. 얘를 이렇게 붙여야 돼요. 아, 붙여야 돼요? 네. 왜냐면은 공을 돌릴 거니까, 네. 이렇게 돌리니까 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네. 이렇게. 요렇게. 그래야 이제 여기 새끼손가락. 근데 새끼손가락 돌리면은 여기서 돌릴 적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아, 막잖아요. 브레이크가 걸리는구나. 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거꾸로 가버려요. 아, 이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진짜 보이지 않는 팁은 어디서 배워요?